열공 벨슬공예 강서입니다. 중학영문법 개념 강의 3단계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간접화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간접화법.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소시적에 화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영어 포기 화법 말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된대. 영어로. 야 이거 펄떡펄떡 뛸 일이죠. 예, 그것도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답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7종 교과서 중에 한 학교 출판사만 나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화법 말하는 화법 돌려가기 말하는 화법이죠. 자 어떤 건지 도대체 어떤 건지 상당히 어려운 이 부분인데요. 학생들 모든 수험생들에게 이 화법을 문법적으로 공부할 때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교양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간접화법, 영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 화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법은 크게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으로 나뉘는데 직접화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옴표로 묶어서 있는 그대로 되풀이해서 전하는 방법이에요. 따옴표로 묶어야 돼. 따옴표로. 직접 화법이야. 근데 간접 화법은 따옴표가 없어요. 따옴표 없이 말을 전하는 놈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시간이나 또 사람을 칭하는 방법 등을 바꿔가지고 내용을 전달해요. 옛날 이야기 전달하듯이 또는 기자가 뉴스를 전하듯이 하는 방법이에요. 간접화법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접화법보다는 간접화법을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씁니다. 야, 교장선생님께서 어저께 우리 다음 주에 운동회 하라고 말씀하셨대. 예. 또는 뭐라고 그럴까? 시장님이 우리 학교에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말을 했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것을 정작 문법으로 공부하려고 봤더니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일단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요. 예. 특정 중학교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접 화법은요. 따옴표로 묶어서 그대로 되풀이한다 그랬죠? 보십시다. Gracias said, 따옴표, I'm very happy to meet you. 이렇게 해서. 자, Gracias는 말했다. 직접 화법이야. 대사처럼 말해야 돼. 영화 대사처럼. 나는 매우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아, 이때 to는 이유입니다. 행복한 이유. 감정형용사니까. 자, Gracias가 뭐라고 말했냐면,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돼. 아, 당신을 만나서 저는 매우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했대. 예, 이게 직접 화법이야. 따옴표로. 근데 간접화법은 여러분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Gracia said she was very happy to meet me. 야, Gracia가 말했는데 지가 나를 만나서 엄청 행복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때요? 이게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학교든 학원이든. 아이는 직접화법의 아이는 간접화법의 이 문장에서요. 이 문장에서. 아이는 she로 바꿔야 되고요. 예. 왜? 이 사람이 말을 한 이 사람이 그라시아니까. 예. 그라시아가 아마 스페인계 출신의 여성 이름인가 봅니다. Gracias. 고맙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여자니까 she로 바꾸고 M은 여기 비동사 M은 그때 당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말한 시점이 전달 시점 과거니까 M은 was로 아예 맞춰서 너를 만났다니까 누구야? 듣는 나를 만났으니까 you는 me로 바꾸라 해서 다 바꾼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바꾸라는 이게 무슨 수학이에요? 수학 공식이야? 맨날 꽤 맞추게 이렇게 바꾸래. 이 바꾸다가 이거 외우다가 우리는 영어 포기했지 옛날에. 아주 힘들어요. 또 있어. 이것만 읽었는데요. 또 이렇게 하래. 자, this 이것은 that로 바꾸고 these 이것들은 those로 바꿔요. now 지금은 then 그때로 바꾸고 here 이곳은 there로 저기 그곳으로 바꾸래. ago 전에는 before로 바꿔. 이쯤 되면은 이거는 멘붕 옵니다. 멘붕. 얘도 전에고 얘도 전인데요. 아, 미치겠죠. 멘붕. 자, today 오늘은 that day 그날로. 이쯤 되면 다 that day 그날로. tonight 오늘 밤에는 that night 그날 밤으로 바꾸래.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단어도 이렇게 체인징 하래요. 와, 이거 외워야 된다고? 못 외워. 자, 외우시는 어떤 뭐 신의 아들들 계시죠? 신의 자손들. 이 외우시는 분들 있어요? 있잖아. 반에 한두 명씩 있잖아. 다 외우셔.
나는 못 외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라고 안 할게. 그죠? 또 있어. 의문문과 명령문을 가지고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거또 있어. 별도 학습. 이거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야, 이래서 화법이 어려운 거예요, 화법. 그런데 우리가 문법학자야? 아니, 이거 좀 틀리면 어때? 틀리면 어때?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 다, 이런 부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다운표 있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보기 예문. 여기 보세요, 여기. She said to her brother, I'm not crying. 이렇게. 해석되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남동생에게, 뭐 오빠라든지, 뭐라고 말했을까? 직접 인용문이잖아요.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나는 울지 않아. 나는 지금 울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그녀가 남동생에게 말했어. 이렇게. 이것을 바꾸는 거, 말 바꾸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쓰여 있대. 쓰여 있으면 해석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She told her brother that she was not crying. 벨스 중학 영문법 개념잡기 2단계에서요. 벨스 영어. 문장 속에 됐나 우쭈기 하라겠어. 괄호치고 V1 찾고 V2 찾고 V2 없으면 문장 끝에서 끝내고 that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뭐만은 것 아니면 라고로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명사를 접수한 that야. 또이 told는 텔의 과거형 말했다 매동식 사형식 동사잖아요. 자, 그녀는 말했다 누구한테? 그녀의 남동생에게. 남동생에게.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남동생에게 뭐라고 말했어? She was not crying. 그녀는 울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해석되잖아. 이게 간접 화법인지 직접 화법인지 이게 성내는 화를 내는 법인지 무엇이 중요해? 안 중요해. 해석 잘하면 됩니다. 해석 잘하면 돼. 살아가면서 아 이런 화법이 있었지. 직접 화법이 이런 거고 이걸 돌리면 간접 화법이지. 요 정도 아시면 되겠다. 되겠다. 예. 그래서 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선생님이 고등부를 지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알아야 돼. 화법을 떠나서요. 화법을 떠나서 이 중요한 단어를 알아야 돼. 예. 간접 화법이 나는 중요한 단어. 간접 화법인지 아닌지 알아도 나중에 문장 속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자. 그러니까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바뀌는 단어들이에요. Will은 would로, yesterday는 the day before, today는 that day, last week는 the week before, tomorrow는 the next day, now는 then. 근데 다 지워버리고요. 무엇이 뭘로 바뀌었지가 아니고 이 노란색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문장 속에 있을 때이 단어가 뭔 뜻인지 해석할지는 알아야 돼. 10초. 19, 8, 7, 6, 5, 4, 3, 2, 1, 땡. 자, would는 어떻게 해석해? 예, 뭐뭐 할 것이다. will처럼 해석하거나 아니면 뭐뭐 하겠다. 과거 시제로 해석하면 됩니다. will이 과거형 would니까. 근데 the day before 고 일이 잘 나오거든요. 이게 화법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the day before 어떻게 하라고? 전날에. 그 전날에. the day before 외우세요. that day 그날에. 저날 아닙니다. 그날에. 그다음에 요거 the week before 전주에. 외우세요. 전의 주 아니고 그전주에. 이렇게 외우시고 the next day 그 다음날에 then 그때 then은 또 접속사로서 그리고 나서도 있는데 시간을 나타낼 때 그때 차라리 얘를 단어로 외워버리세요. 해보세요. 중3 학생들 예비 중3 예비 고1들 또는 예비 고1로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화법이 뭐지? 하고 공부 궁금하신 분들 앞에 부분 다 조금 접어두시고 요 단어 외우시는 게 좋겠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특히 요놈 요놈 요놈이요. 요놈 요놈. The day before, the week before 이런 거. That day 해석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요. 예. 외우세요. 암기. 노트에 필기하시고 암기하세요. 자, 그럼 한번 용례 한번 보겠습니다. Jane said, I'm so happy now. 무슨 화법? 인용문이 있어야 하나. 큰 따옴표가. 큰 따옴표라 하죠. 큰 따옴표 옛날에. 직접 화법이지. 제인이 말했다. 자네 아니요. 제인이 말했어요.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해요. 대사의 한 장면 같죠? 예. 이렇게 말했어. 이걸 간접 화법으로 바꿔볼게요. 바뀌어진 거야. 바꾸는 방법 하지 마. Jane said that she was so happy then. 해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앞에 있는 that. 예, 뭐예요? 목적격 명사절 접속사. 아, 이 대트. 대트는 생략 가능하잖아. 근데 그걸 떠나서 문장 속에 대트 나오면 거기서부터 첫 번째 나오는 동사,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없으면 예, 그 앞에서 끊어. 마지막으로. 그래 놓고 대트는 뭐다? 겉라고로 해석해라. 이걸로 다 된다니까. 대는 뭐다? 시간상으로 그
때 하면 되잖아요. 제인이 말했다. 그녀가 그때 매우 행복했다. 고 하면 되잖아. 되잖아요. 예. 이거를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방법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시험에 나오면 어쩌냐고. 아, 시험에 나오는 해당 학교 학생만 공부하면 되지. 예. 그러시면 돼요. 예, 문장을 바꿔서 쓰게 할 필요가 없잖아. 예. 아셨죠? 요거 데트를 아는 게 더 중요해.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7종 교과서 중에 검토해 봤더니 하나의 교과서 출판사에서만 나왔는데 어떤 학교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중학교 3학년 천재 정 교과서의 7과의 간접 화법이 나옵니다. 참, 참, 좀 힘들죠? 천재 정 출판사 학생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이 있는데요. 다음 뭐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합쳐져 있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 뒷부분이 간접 화법처럼 쓰였는데 그게 무엇이 중요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 부분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절인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 사이에는 뭘 쓴다? 대스를 쓸 수 있고 생략도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겉락으로. 다 그런 구조예요. 별표. 이 말이 이해된다면 별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간접 화법이 중요한지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단어나 어휘하고 문장 구조 보는 게 더 중요해. 자, 1번. She told him that she was very happy to meet him. 주어, 동사. 대절 뒤에 주어, 동사. 뭐? that. 명사를 접수하잖아. 겉락하고. 사용식 동사, 간접 목적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 명사, 절. 그녀는 말했다, 그에게 뭐라고? 그녀가 매우 행복하다, 고 말했다. 행복하였다, 고 말했다. 왜 행복했을까? 사람의 감정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를 만나서가 됩니다. 그를 만나서 매우 행복했다고 그놈한테, 그한테 말했다. 간접 화법인지 아닌지 뭐가 중요해? 문장 해석이 더 중요해. 자, 화법. 화법. 아이고, 화나게. 화나. 자, 2번. 여보세요. Gracia Fuller said she was teaching her students how to tell fake news from real news. 여러분, 지금 화법이 중요해. 문장 구조가 중요해. 요 문장 구조가 더 중요하지. 요 문장 구조가 얼마나 중요해, 지금.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문장과 절과 절 사이에는 접속사 뭘 쓸 수 있다? 대스 쓸 수 있다. 대스. 근데 이 대스는 뭐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 가능. 예. 이 부분에 넣는다고. 다 그거야. 보세요. Gracia Fuller said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 사이에 뭐 생략? 대스 생략 돼 있어. 예. 근데 이게 지금 문제야? 여러분 이거 문제잖아. Tell A from B. 이게 더 문제야 지금 이게. Tell A from B 뭐야? A와 B를 구별하다 해석해. 어이구 새로운 도전이죠. 자 B로부터 A를 말하다가 아니고 A와 B를 구별하다. 요거 외워야지 수거. 자 fake news 가짜 뉴스, real news 참 뉴스죠 진짜 뉴스. 예. 이제 문장이 길어졌어 해석해야지. 일단 끊어야 되겠죠. 아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여기서 끊어야 되죠. 됐으니까. Gracia Fuller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 She was teaching 사행시 동사죠. Her students,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음사 플러스 투 부정사 또 나왔네. 어이구야. 음사 플러스 투 부정사의 투는 니은지로 해결하고요. 수거로 tell A from B가 있으니까 A와 B를 구별하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요? 직접 목적어죠. 얘는 간접 목적어, 간목. 얘는 직접 목적어. 어때요, 여러분? 지금 화법이 중요해요? 화법이? 아니잖아. 문장 구조가 더 중요해. 다른 문장 구조가 중요해서. 있는 것만 해석 잘 하시면 돼. 해보죠. 누구는 그라시아 훌러는 뭐했다 말했다 뭐라고 그녀가 was teaching 가르치고 있었다 가르치고 있었다 고 누구에게 무엇을 그녀의 학생들에게 뭘 how to tell fake news from real news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뭐하는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됐나요 네. 그렇다면 how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방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어렵죠? 3번이요. The reporter says the ducks jumped down on the road by themselves. 이게 더 어렵네. By oneself. 홀로, 스스로. 직접이란 말도 안 하겠죠. 홀로, 스스로. 그런 말이죠. 혼자. 아, 혼자. 예.
by myself, for myself 있잖아요. by 또는 for 쓰잖아요. 구분 두지 마세요. 그냥 혼자, 홀로 하시면 돼요. 이름이 더 어렵지, 이런 게. 화법보다도. 자, 주어동사니까 대생략이죠. 해석하시면 돼요, 천천히. 기자가 말한다. 뭐가 뭐 했다고? 그 오리들이 jumped down, 점프해서 아래로 점프했다고 말합니다. 어디 쪽으로, 어디 위로? 도로 위로. 어디 위에가 있을 거지? 어디 위에서 도로 위로, 도로 쪽으로, 도로로 뛰어내렸다고 말합니다. 지들끼리. 지들 혼자. 오리 혼자. 오리들 혼자. by themselves. 복수니까 themselves죠. 그들 혼자 도로로 점프해서 내려왔다고 기자가 말합니다. 해석이 더 어렵죠. 그죠? 화법이 지금 문제가 아니요. 네 번째. The reporter says the dog left home and got lost. However, it's not a fact. 병렬 접속사 and 뒤에 과거형 동사 있으니까 얘는 과거형 동사 left와 똑같은 신분이며 주어는 dog입니다. 기자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 개가 left home 집을 나가서 get lost. 이게 어렵네. get lost, got lost.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걔가 집을 나가서 길을 잃었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자가. However, 하지만, is not a fact.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집안 나갔나 보지, 뭐. 그렇게 보시고요. 다섯 번째밖에. The reporter says the police officer bought the teddy bears for the kids. However, it's not a fact. 또 주어 동사 나왔지? 주어 동사 나오고. 기자가 말하기를, 기자가 말합니다. 그 경찰관이 테디베어, 곰인형을 샀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아이들을 위해 곰인형을 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화법,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법을 천재정 제7과에서는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의 다 뭐였다고? 주어동사 사이에, 명사를 접수한 데트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문장 구조예요. 겉라고만 잘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수거와 어휘만 잘 해결하시다. 그러면 화법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중3 천재정 7과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어쨌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네, 지금까지 간접화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다음 시간 아마 간접 응문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벨스 열공이었습니다. 열공하세요. 열공!